AI가 생성한 그림 소설, 저작권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ChatGPT를 사용합니다.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될까요? AI 의사의 의료 해설, 어디까지 인정합니까? 일단 약을 먹다가 사망했어요. 어구. 책임 환자한테 있습니까? 플랫폼 주인한테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뉴스는 사실 이번 주에 나온 건 아니에요. 이번 주에 나온 건 아닌데,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든다고 해요. 뉴 오다. 뭐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2022년 9월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리고 이번 연도 1월에는 뭐 뉴 오더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원칙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방미했을 때 하버드에서는 새로운 규범과 질서 뉴 오더를 이렇게 세 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 뉴 오더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 이렇게 준비만 하다가 이번에 조금 자세한 내막을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애매한 거를 정하는 거예요. 뉴 오더, 새로운 질서. 이 새로운 질서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그런 걸 만들어서 선례가 되겠다. 야. 많은 국가를 따라오게 하겠다. 우리가 애매한 것들을 정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기술 발전은 보통 아주 빠른 반면에 법의 발전은 느린데, 그 법에 막혀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의 발전이 늦어져가지고 세계 표준에 못 미치거나 뒤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느린 법이 빠른 기술을 막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특히나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단시간에 많은 분야의 파급력을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거의 뭐 대부분 산업에 인공지능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만큼 빠른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원래 법이라는 게 빠르고 급하게 만들면은 피해가 생겨납니다. 이득 보는 데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데도 분명히 생겨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 보는 거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법을 만들면 좋은데, 근데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사실 프로그래머들도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이거 고치면은 저게 고장나 있고 저거 고치면은 이게 갑자기 안 되고 계속하는 거잖아요. 법도 이거 고치면은 저게 갑자기 안 되고 저거 고치면은 갑자기 이게 피해를 심하게 받고 그렇게 내가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법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법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기 전에 선례를 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 법을 이렇게 했더니 이런 좋은 반응이 있었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 근데 선례를 보는 건데, 사실 그 인공지능은 기술 발전의 속도도 워낙 빠르기도 했지만 워낙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철학적인 문제가 합쳐지면서 법이 유독 인공지능 관련 법은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뉴 오더라고 한 만큼 지금까지 세계적으로도 아주 조금 발전해 있거나 아예 없었던 법들을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직접 지금 만들어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하고 그 선례를 남겨보겠다 라는 포부.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좀 새롭게 선점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애매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그림 소설, 그림이나 소설은 저작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가 생성한 그림으로 티셔츠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저작권 위반인가? 이거 애매하잖아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한국에서는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인간의 창의력이 담겨야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인간의 창의력이 안 담겨 있어요. 아, 인간이 이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만든 것도 창의성이 가미된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애매한 문제예요. 학생들이 ChatGPT를 사용합니다.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될까요? 인공지능으로 숙제를 냅니다. 레포트를 냅니다. 이거 인정해줘야 될까요? 애매하죠.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어쨌든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따라가보고 그 좋은 반응, 나쁜 반응 이렇게 고쳐보고 그냥 그렇게 일단 하겠다라는 거죠. AI 수술 로봇이 요즘 인기가 많죠. 아, 그러게요. 네. 이거 현장에 도입해서 쓸 수 있을까요? 의료 사고 이런 게 또.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이거 책임은 로봇 회사가 지는 건가요? 의사가 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만든 개발자가 지나요? 이거 애매합니다. 그러네요. 정해야 돼요. AI 의사의 의료 해설 어디까지 인정합니까? 예를 들어 약을 먹다가 사망했어요. 어구. 책임 환자한테 있습니까? 플랫폼 주인한테 있습니까? 그 개발자한테 있습니까? 애매합니다. 이거 그냥 내가 AI가 처방 뭐 알려준 대로 약을 먹었는데 과다 복용이래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환자 책임인가? 애매합니다. 결정 지어줘야 돼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납니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쿨존에서 잠깐 렉 걸려서 잠깐 이게 잠깐 시스템 렉 걸려가지고 빨라져가지고 속도 위반했습니다. 이런 거 애매한 것들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 오더를 만든다는 게 법안이 바뀌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족쇄가 해제가 되면은 그에 따라 스타트업이 발전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잘 출발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 개발자는 특히 이런 거를 좀 봐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규제가 어떻게 해제되면은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정치적인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자꾸 막 따라옵니다 나를. 막 모션 인식이나 음성 인식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사이버스토킹 자꾸 따라오는데 이거 실제 범죄로 여겨질 수 있나?
이거 애매합니다. 이런 이제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한 갈등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 기준을 법으로 만들어서 사회를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프로그래머도 보호하고 이게 좋든 나쁘든 기준이 생기면은 이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정부가 어떤 것들을 좀 애매하다고 보고 있나 이 문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어떤 질서를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정리가 살짝 돼 있어서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이겁니다. 첫 번째로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쟁점 ChatGPT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창작 활동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일단 학습하는 데이터 이 거대 랭귀지 모델이 그냥 뭐 구글이든 GitHub든 막 학습하잖아요. 그 학습하는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을까? 개인정보를 침해할까? 이거? 결론내겠다 이거예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거 말 많거든요. 막 구글 막 ChatGPT가 어떤 거 학습했냐 막 공개해라 EU에서도 막 금지하고 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겠다. 전세계 설계하겠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그림 시집 작사 작곡 이런 거에 저작권이 인정될까?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현재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현재는 AI 저작권 없어가지고 인간의 사상 감정이 표현한 창작물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AI가 만든 생성물에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결론 내겠다. 학생들 보고서 ChatGPT 활용할 수 있게 하냐 없냐 이거 우리가 기준 내겠다. 어디까지 ChatGPT를 사용할 수 있고 사실 이거 기준을 안 내놓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헬파티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저작권이 막 소송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급통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사진 대회 AI가 나와서 수상을 해버렸다 이런 거 못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혹은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헬파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저작권이 인정이 되니 안 되니 하니까 AI 소설 쏟아져서 막 심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인 작가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 숙제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커님? 학생들이 네. 좀 보고서에 ChatGPT 쓸 수 있, ChatGPT를 단점이 약간 저는 일단 어느 정도 두뇌가 성장한 다음에는 사실 무제한 활용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아예 진짜 아기 때부터 쓰면은 그러니까 뭔가 저는 뇌과학적으로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두뇌 발달이 끝난 시점부터는 그냥 무제한 개방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아 그만 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네 그냥 무제한 그냥 써라 네. 보고서도 ChatGPT로 그냥 네. 그게 약간 레버리지를 쓰는 거잖아요. 또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약간 좀 네. 숙제의 좀 모습이 좀 바뀌겠죠? 그죠 이제 그죠? 뭐 정보 검색 대회처럼 막 그런 느낌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좀 그런 문제도 있어. 예를 들어 미국이나 그런 곳에서는 그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계산기 절대 안 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미국의 입장은 그거예요. 아니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계산 능력이 아니라 이 수학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정립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이렇게 뭐 485 곱하기 뭐 5624 이거 계산하는 게 수학하는 게 아니다. 그건 그냥 계산기 누르면 나오는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한국은 그게 좀 아니잖아요. 계산을 하는 것 자체도 수학이다. 그걸 배워야 된다. 이것 자체가 수학 능력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못 쓰게 한다.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좀 나라마다 다른데 ChatGPT 활용 여부 범위 지어주겠다. 이런 뉴 오다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에 AI를 활용한 신뢰성 평가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게요. 이거 그냥 지금 허용되고 있는데 아 나중에 불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 때문에 요즘 뭐 저번에 제가 뭐 마이너스였나 무슨 뭐 면접 질문 채 GPT가 랜덤하게 질문 주고 내가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서 점수를 내고 아 맞아요. 거기다가 있어요. 내 캠이 있어가지고 내 현재 얼굴에 뭐 근심 걱정 레이트를 재고 맞아요. 웃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네. 그래서 굉장히 잘 유망하자 우리나라 되게 좋아하잖아요. 엄청 많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아 이거 정확히 우리가 기준 내주겠다.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이 관련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왜냐면 이것도 내준다고 하니까 기준을 그러게요. 근데 잘못 갔다가 이제 그 기준이 안 맞아서 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허리띠 매야죠. 내가 투쟁. 지금 무조건 투쟁해야죠. 장난하나 지금 이상한 들었는데 그리고 뭐 AI 로봇의 의료 허용 여부 우리가 기준 만들겠다. 조코디님 이거 하십니까? 내가 수술하러 갔는데 로봇이 하는데요.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를 거 더 신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 되게 정교하잖아요. 로봇이. 그렇죠. 네. 저도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하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우리 몸속 장기 혈관 미리 다 보고 이 칼이 들어가야 될 때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듣는 거예요. 오유. 그리고 이제 가상 증강현실 탭에는
별거 없어요. 그만큼 이 분야가 성장을 좀 덜 하지 않아. 아니 이거 둘 다 메타버스야. 아, 그래. 이게 AR, VR 탭이잖아요. 아, PK 뜨면 이제 그 합의금 물어줘야 되는 시대가. 아니 이게 온라인 폭력이면은. 아니 근데 이게 메타버스 안에서. 메타버스는 약간 내 몸과 내 신체와 내 목소리가 약간 캐릭터와 일원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럼 충격 센서 있고 막 이러면은 맞았을 때 맞았어 하고 고소하고. 만약 가상 공간 메타버스에서 네. 온라인 폭력이나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저도 이게 좀 PK나 척살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메타버스 안에서 성희롱이나 스토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페토 플랫폼에서 이 상대방 앞에 가가지고 특정 포즈를 취해서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아이고야.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스토킹 하는 것도 왜냐면은 이게 약간 아바타에 둘러싸여서 언어적 성희롱 피해. 그래서 이거 음성 채팅이거든요.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로 대화하는 거는 전화도 약간 그게 법이 있지 않나요? 그럼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네. 메타버스는 뭔가 캐릭터가 나고 내가 네. 캐릭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세게 보고 있지 않나 해서 그 메타버스 안에서 원치 않는 접촉 스토킹 그런 거에 대한 기준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교통 쪽에서는 뭐 영상 센서, 자율주행차, 만약에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레벨 4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거 자율주행 회사냐? 운전자냐? 아니면 저기 양재 IC에 있는 현대자동차 개발자냐? 누가 과연 책임을 질 것이냐? 에 대해서 용의주는 것 같은데 여기 레벨 4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레벨을 보자면은 레벨 0은 그냥 운전자가 항시 운행하고 가끔씩 보조하는 게 레벨 0. 레벨 1은 시스템 조향 또는 감가속 보조. 시스템이 조향까지 그리고 감속 가속도 시스템이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은 레벨 3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전체를 주행하는 조건부 자동화 레벨 3까지 한국에서는 지금 법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자동차가 운전을 하고 위험 시에만 운전자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고 났을 때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거 운전자한테 있습니다. 인간이 페달도 안 밟고 이거 핸들에서도 떼고 눈만 보고 있는데 사고 나면은 운전자한테 책임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명확해졌는데 레벨 4 운전자는 아예 조수석에 타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아무도 없어요. 그랬을 때 사고 났을 때 누구 책임이냐? 요거는 아직 불명확한데 그거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만들겠다. 최초로 만들어보겠다. 레벨 4 기준을 만들어보겠다. 이거 누구 책임 같습니까, 조카님? 운전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회사 쪽? 예, 약간 인공지능을 현대 쪽? 예, 그러지 않을까. 인공지능을 그쪽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운전자는 일단 개입이 불필요하니까 운전 책임은 그렇죠. 최소한 될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보험료가 진짜 비싸질 걸로. 어. 이 레벨 3까지 현재 한국에서 법이 이렇게 됐는데 레벨 3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법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준비를 해놨냐면은 운전의 정의를 바꿔버렸어요. 운전의 정의를 가로치고 자율주행 까지 포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법을 바꾸냐면은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 금지라는 게 있었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핸드폰 해도 된다. 오.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 자율주행을 하고 있으면 자율주행을 하는 경우에 핸드폰을 봐도 되고 영화를 봐도 돼. 근데 잘 수 없어. 왜냐면은 주시의 의무는 있으니까 레벨 3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갭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하고 영화 보면서 차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아무튼 그런 법도 우리가 레벨 4에 대해서 만들겠다. 그리고 미디어는 요즘 뭐 딥페이크 워낙 자연스러우니까 그쵸. 이거 책임 누구한테 있냐 이거 못하게 하겠다. 법률을 좀 세게 하겠다. 요즘 뭐 블라인드 같은 데서 막 회사 욕 엄청 하잖아요. 욕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히 하겠다. 아무튼 이런 좀 이렇게 애매한 것들의 기준을 우리가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아주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정립을 하겠다. 일반적으로 이제 법이 완화가 되면은 기존 관련 업을 하고 있었던 분들한테 이제 피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다고 법을 막아둘 수도 없고 근데 스타트업이 발전할 수 있게 기존 업계의 피해가 최소로 가고 스타트업에 좀 유리할 수 있도록 이게 잘 조절해서 법을 완화해야 되는데 기준이 생기면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안 됐고 그렇군요. 예를 들어 조코니님 다음에 밥 한번 먹죠? 아 그런 느낌 한번 제가 추진해 볼게요. 아 그 정도 느낌. 네. 근데 제 포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좋네요. 규정했다가 왔다 갔다 하기 좀 그러니까 조금 맞아요. 그런 게 있죠. 이게 약간 유럽식으로 빡세게 법을 만들어 놓고 조금씩 푸는 방법이 있고 미국식으로 일반적으로 만든 다음에 너무 부작용이 많으면 조금씩 잠그는 좀 방식이 있는데 막 이 방식을 만들려면 아마 일단은 만들어 놓고 조금씩 이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조금 빨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발자로서 우리나라 방향이 현재 이렇다니까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